다시는 굴 안 먹을 거예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바위 굴을 시켰는데요, 바위가 왔더라고요. 그 바위를 깨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. 3시간 동안 깐 바위 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없으면 진짜 다시는 굴 안 먹을 거예요. 이렇게 먹기 힘든 음식인지 몰랐어요. 굴 까시는 어머님들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 손이 얼어가지고 젓가락질이 잘 안 되거든요. 죄송합니다. 초장 살짝 올려서 진짜 맛있다. 제가 구운 돌김 진짜 맛있어. 행복해. 바위굴이 안 까져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서 바위굴을 땅에 내리치는데 얼마나 서럽던지. 안 까져요. 바위굴이 안 깨져요. 이거 보세요. 돌이죠? 여기 뒤에 보면 돌이에요, 그냥. 진짜 너무 맛있다. 와. 와.
너무 맛있다. 이렇게 초장 묻혀서 여러분들 덕분에 바위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커가지고요 입안에 굴이 한 움큼 들어오는 그 느낌이 너무 좋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큰 굴을 제가 직접 까서 먹어보니까, 바위굴은 드시려면 직접 까야 돼요. 그게 너무 힘드니까 뚜껑을 한번 까서 오는 그런 굴이 있거든요. 그게 하프굴이에요. 하프굴을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하프굴 추천합니다. 바위굴 좀 고생스러웠지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